이번에 지훈 영상 봤어요? 잡히면 살려주지 않는다. 네, 오늘 낚시가 좀 안 될 거다. 큰 고기를 잡지는 못했고요. 아, 진짜. 조회수 몇 백? 800? 800인가? 폭망이다, 아니, 그러니까, 폭망. 어, 영상상에 제일 안 나와. 아니, 우리 지훈이는 왜 낚시를 늘지를 않는? 없더라고요. 너무 없어요. 여기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. 낭림 탈출 프로젝트. 못 잡으면 벌칙 어때? 벌칙 좋다. 아, 네, 벌칙. 잡히면 살려주지 않는다. 정답! 계곡에 다이빙? 이제. 너무 좋다. 여장 해가지고 낚시하는 것도. 다 때려버리자. 오케이. 너무 좋다. 오. 그러면 당장 지훈이 불러. 여보세요. 뭐해요 지금?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. 지금 사무실 올 수 있어요? 어, 갈 수는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훈님. 보고 싶어요. 다 때려버리자. 알겠습니다. 네. 기대해라. 지훈 기대해라.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훈 씨 고생했어. 아, 잘했어. 오는데 안 힘들었어요. 아, 좀 힘들었는데. 어, 가면서 뭐 가면서 아, 진짜 정말 고생이 많아요.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네. 이제 기획팀 회의를 했거든? 예,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잖아요 지금. 그쵸. 낚시하자. 촬영하잖아? 근데 물고기를 못 잡는다. 벌칙을 받아야 돼. 겨울에 입수 한번 어때요? 제가 입수를 하나요? 그럼 우리가 하나? 그 외에 벌칙이 한 7개가 더 있어요. 7개. 잡히면 살려주지 않는다. 15cm짜리 3마리 잡아와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네, 우리 낭린이 탈출해봅시다.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고 이제. 수산물 시장 가서 15cm짜리 물고기 3마리만. 제가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벌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벌칙을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신앙이니까 전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아, 이 벌칙 진짜 저 못하겠다. 오늘 고기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덕인지 시작부터 이렇게 한 마리 잡습니다. 사이즈가 조금 그래도 크죠? 딱 봐도 15cm 넘지 않습니까? 저 고기가 망상어인데 원래는 잡어예요. 근데 전월만큼은 진짜 반갑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잡고 추위에 떨면서 저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월 진짜 추웠어요. 아니 요즘 진짜 추워요.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낚시 촬영을 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. 혼자 낚시도 하면서 촬영도 하니까 중간에 영상이 조금 많이 잘리더라고요. 전화가 오거나 또 배터리가 없거나 하면 그래서 영상이 이제 많이 잘렸는데 전날 옆에 가족끼리 낚시를 왔었어요. 그래서 애기들이 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계속 궁금해하길래 저때 낚싯대를 제가 두 개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는 전유동이고 하나는 반유동이에요. 그래서 바꾸는 와중에 이제 하나가 잡혀가지고 옆에 고기를 보여주려고 애기들한테 갔다 오는데 조금 영상이 잘려서 저렇게 또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. 저때 또 집게가 없더라고요. 바늘 빼는 집게가 분명 옆에 놔뒀는데 채비하면서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을 헤맸는데 전날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서 저렇게 계속 핫팩을 만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핫팩이 금방 안 따뜻해지더라고요. 날씨가 진짜 추워가지고 손이 너무 시려웠어요. 장갑이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또 맨손으로 와가지고 진짜 바보같이 아유. 아, 그리고 제가 또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촬영을 하면은 뭔가 큰 고기들이 안 잡히더라고요. 제가 그래도 감청돔도 잡아보고 댕해돔도 잡아보고 삼치도 잡아보고 숭어도 잡아보고 놀래미도 잡아보고 다 꽤 큰 놈들을 잡았었는데 여태까지 촬영할 때는 그런 놈들이 꼭 안 잡히더라고요. 이게 약간 무슨 법칙 같은 건가. PD분들이 진짜 낭린이 탈출시켜주신다고 하는데 낭린이는 맞지만 그래도 큰 고기 잡아봤습니다. 아니 잘 잡습니다. 너무 서럽네요. 저렇게 또 해가 저물고 밤 낚시까지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날이 너무 춥더라고요. 진짜로 밤까지 있기에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인지 더 따뜻하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젊다고 괜히 오기 부리고 나와가지고. 그리고 저기 왼쪽 밑에 있는 동그란 게
민물새우인데 저도 최근 들어서 처음 써봤거든요. 근데 저 미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크기도 일단 크고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저런 조그만한 애들을 안 잡으려고 제가 바늘도 크고 저 민물새우를 사용한 거거든요. 쟤네들이 잘 못 먹어서 그래도 저런 애들은 잘 나오더라고요. 네, 오늘 다행히도 15cm 3마리를 잡았습니다.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아서 아쉽지만 제가 또 이렇게 15cm 3마리를 잡았는데요. 아, 진짜 다행히도 기도한 덕인지 딱 3마리만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!